여기서 신청한 거 아니야? 네, 조카 준비되는 거고 보겠습니다. 옛날에 사용한 뒤에서 예산을 못 쓴다고 오빠가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은 학생이 많아서. 네. 아, 참. 이 퀴즈는 부장님께서 제가 작년에 했던 50문화를 들렸고, 그 중에 에어라인과 관련된 사안 20개를 그 바쁜 와중에. 집에 가서 저 잠도 못 자고 그거 공부했어요. 박수 좀 주세요. 네. 6월 이맘때가 사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때잖아요. 근데 저는 이 퀴즈를 그 바쁜 3월 둘째 주 안에 꼭 하는 거예요. 셋째 주에, 셋째 주에 저주가 있어요. 셋째 주 저주? 맞아요. 셋째 주 징크스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개와 고양이를 많이 예를 드는데,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들죠? 고양이는? 고양이를 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어가 달라. 그래서 얘가 꼬리를 들으니까 아 제가 나가 반가운가 보다 그러고 가서 툭툭 건드립니다. 말을 막 해. 야 돼지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다가 서로 친밀도라는 것이 사실 좀 다르거든요. 체온이. 근데 얘는 그것에 관계없이 하자는 거미가 핏대 팍 올라가가지고 그냥 주먹이 날라가는 게 세 번째 징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꼭 주에 큰 바쁜 와중에 꼭 하는 거예요. 자, 11번. 좀 내려주세요. 네. 3학년 몇 명이 후배가 사장이 지나다며 너 날라리네 하면서요. 저는 13번. 이 행동은 무슨 죄일까? 너 날라리냐? 이것도 죄가 돼. 법상 무슨 죄일까요? 답 드리고 해주세요. 강연죄 이런 죄도 있어. 예, 민주시민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행동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남학생의 경우는 운동장에서 볼 차다가 실수로 2학년이가 볼 차다가 3학년이 얼굴을 눈에 맞췄어. 그래서 이제 가서 미안하다 그랬어. 아유 죄송해요. 그런데 이 새끼 엎드려 뱉죠. 앉아 일어서. 이제 앉아서 수십 번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무슨 죄? 강요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료를 개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벌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만 갖고 있어요? 사법부만 갖고 있어요. 사법부. 우리 개인들은 이걸 린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네, 다음 12번. 무단지강,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의외로 애들 이거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겠는데. 네. 삭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삭제 안 되지 뭘 몰라. 그러니까 삭제 안 되는데 왜 문제를 냈지? 부장님이 분위기 화학상 살려주세요. 진짜. 자, 일단 막걸리 대접 할게요. 아, 좋아, 좋아. 이게 이 무단지각이나 결과 조퇴는 평생 잡니다. 이게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이 그 카페에 가시면 괴담으로 검색하시면 괴담 다섯 편이 나와요. 실제로 있었던 거. 예를 들어서 제 제자가 요즘 직업 얻기 힘드니까 하사관 돼서 직업 군인 된다고 못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하사관 시험부터 봤어. 근데 막판에 면접관이 전에 고등학교 고2 때 무단 지각이
17회인가 있는데 이게 뭔가 그때는 이 녀석이 우물쭈물 하다가 아이고 그때 제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아파서 그런 겁니다. 아파서 그랬으면 내가 무단 직업을 왜 했어? 얘는 직업군이 되려고 정말 열심히 조기 축구도 하고 해가지고 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딱 걸려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선생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담임이 나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 직업군인의 꿈은 그냥 슈퍼가 될거였어요. 더 심한 경우 중소기업에 일하다가 대기업으로 스카우트가 되는데 고1 때 무단결석이 닷새 있었어요. 그 당시는 사춘기 때문이니까. 근데 그 기업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그 기업에서 고등학교 생활비로 불려오는 거야. 갔네. 세상에 생활비로 불려오는 고1 때 무단결석이 닷새가 있네. 어떻게 하늘이 노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사정을 했다는 거 아니야. 사정은 돼? 안 돼. 이 세상에서 너 생활비 어플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대충 지각해서 장난이 아니다. 또 좀 얼굴 좀 이렇게 잘생겨서 연예계 지망하는 애들이요. 걔네들은 초등학교부터 생활기록과 깨끗해야 돼. 왜냐? 모 기획사에서 한 아이 키우는데 매덕이 된답니다. 걔네들 춤 배우고 가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매덕유시키고 합숙시키고 했는데 어느 날 부설수 올라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 요번에 얼마 전에 어떤 매니저의 어떤 사람 매니저가 일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걔 그냥 얼굴 몇 번 나왔다가 개망신 나오고 인생이 끝나. 그러니까 기획사들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을 지망하실 경우 그런 분들은 생활기록도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돼. 무단지각 절대 안 돼. 불성실을 나타내는 지표가 돼. 이 정도 해두시면 심하지. 지각계산 5번이 카페에 있습니다. 저기 이런 거를 그냥 친절하게 안내해 줘. You have the choice. 선택은 네가 해. It's your life, not my life. 살살 나올려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노래가 바로 꾀병도 병이다 송입니다. 뭐 클릭해 주세요. 같이 이거 자동 따르릉 따르릉입니다. 학교폭력법을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가 좋게는 평생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네, 정리해주세요. 이거 제가 다 작사한 거예요. 훌륭하죠? 너무 훌륭해요. 이거는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라고 하는 게 요즘 보건 선생님 순환 시대예요. 보건 선생님이 자율연수 시작하고 들어오는. 왜냐? 손님이 너무 많아. 우선 인민군처럼 주보건처럼 밀려와. 근데 문제는 이게 깨병인 거야. 90%가 깨병이야. 근데 애들이 깨병도 병이라는 거죠.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 오늘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저한테 좀 쉬어주세요. 그래 보신 적 있나요? 쑥스러워서도 못해요. 엄마랑 아빠랑 어제 피터지게 싸웠어. 집안 막 살림 막 박살이 나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도저히 집중을 못해 공부와. 근데 그걸 엄마 선생님한테 쪽팔린다고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어디 아파? 배 아프고 또 머리 아프다. 재미있으면 조퇴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깨병도 선생님 얼마든지 와.
무단지가 무단조태, 무단결과보다는 훨씬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커밍아웃해. 선생님이 조퇴시켜준다. 무단조태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담임하면서 제일 기분 안 좋은 게 무단조태죠. 무단결과. 이거 아주 죄질 안 좋아요. 학교 분위기 멘붕이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 그 학습권 침해 상황 일단 보시겠습니다.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교권이란 말 쓰지 말자는 캠페인입니다. 왜냐? 교권이란 말을 쓰니까 자꾸 이 학부모들께서 학생인권과 애들도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척점에 있는 것을 개념을 자꾸 봐요. 교권 침해했다 그러면 우리 애가 당신 권리를 침해했다고 이렇게 모양새가 모양이 빠져. 그래서 그러지 말자.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사의 개인적인 권리?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교육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에 위임된 권리예요. 이 권리가. 그래서 이 만약에 애들이 교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건 곧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 4월 중 우리 부장님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연수를 위해서. 여기 이게 애월 중 규정입니다. 애월 중 규정에 이런 내용들이 학습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근데 애월 중 규정을 보니까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그냥 엄격하게만 해보니까 이제 제가 학교에 평화가 오는 방법 그 선도위원회 정례화 하세요. 일주일에 선도위원들이 제일 많이 수업이 없는 요일에 그냥 그 요일은 그 주에 무슨 요일에 몇 교시는 선도위원회 일과 중에 하셔. 끝나고 하면서 다 힘들잖아. 그렇게 해서 선도위원들 그때 그냥 3월에 요기에 해당한 거 있잖아요. 다 선도위에 올려봐요. 3월에. 그래서 한 두 달만 일치 단결해서 선생님들이 그냥 애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사안조사서 딱 써서 통지를 넘기시면 그냥 그 주에 바로 처리해야 돼. 칭찬이나 벌이나 치기 전에 줘야 돼. 지나면 퇴색이 돼. 이렇게 좀 하시면 5월쯤에 가면 그때부터 생지부가 파리 날려. 파리 날리는 생지부가 제일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교내 봉사, 사회 봉사가 너무 없어. 그죠? 이것도 좀 약해. 근데 요거는 제가 노하우를 또 알려드릴게. 교내 봉사를 빡신 걸 개발을 하죠. 지금 여기 학습지 있죠? 여기 찌찌디 올림픽 이런 거. 이거는 이게 다 아픈 사연인데 거기까지 말씀 못했대요. 이게 불가피하게 나온 학습지입니다. 자, 뒷담 깐 놈이 1번, 뒷담 전한 놈이 2번, 뒷담 듣고 화낸 놈이 3번. 그러면 누가 1발을 나올 거야? 대부분. 대부분 아이들이 80%의 아이들이 뒷담 전한 놈을 가장 찌질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계를 내셔요. 그래서 어디다 붙이는 게 제일 좋아? 저는 질문 들고 나가는 무리다 붙입니다. 통계. 그러면 아, 뒷담 전할 일이 있는데 아이씨. 뒷담을 전하면 내가 제일 찌질한 거. 요거 하시면서 이게 문제라 이게. 요거 하고 충격요법. 그때 이제 문화상품권 문상 만원짜리를 문상 만원짜리 흔들. 내가 만약에 너희들 뒷담 까다가 걸리면 최초에 발견한 학생이 선생님이 문화상품권 만원짜리 준다. 충격이. 내가 걸리면 그 애들 되게 좋아해요.
꼭 할 것 같아. 진짜 안 가는 선생님을 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아예 이 폭력이 일어날 그 토양 자체를 없었거든요. 저는 토치 불로 지져버려야 되겠죠. 나중은 사고는 아닙니다. 사고란 면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하러 갈 때도 교무실을 출발해서 반드시 교실을 들러서 가셔. 그래서 애들 제일 좋은 거 우리 단체는 왜 이렇게 우리 교실을 자주 와? 잠재의식이 적게 만들고 시들 때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단계는 늘 우리 곁에 있어. 그거를 적게 하도록 하시면 좋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장 학폭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학교체에 가면 애들 다 내쫓아. 운동장에 나갔다가 그리고 항상 교실에 남자애들 축구공 바람 빠진 공 갖고 와라. 2,000원씩 준다. 아주 1년 내내 공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반 애들은 남자애들은 전부 볼 차고 여자애들은 전부 등나무 밑에 가서 있어요. 교실 있는 데가 지켜. 어디 가느니 학폭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볼을 같이 차잖아요. 그럼 치대죠. 왜냐면 그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플레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는 겨울 한여 방학식 하는 겨울 방학 하는 날 반바지고 옆반 가고 축구 시작한다. 애들이 착해져요. 남자애들 옆에서 안 하고. 네. 네, 그리고 손가락질 마성은 한번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밤마다 일어난 일이 좀 우울한 일이 좀 있잖아요. 우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아이가 왜 찾는지 네가 알아? 전속 가수 아름다운 수업의 주제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계속 팬타지나 이럴 수 있어. 그런데 가서 시비 걸지 않고 애가 뭐가 또 힘들게 다 그 뭔가 잊어버리고 싶어서 팬타지였고 다 아플 때가 있는 거죠. 까칠하면 왜 까칠하냐? 까칠한 입술이가 까칠하지 마음속에 까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주시고 또 노래 잘하는 애들 교내봉사 이런 걸 시키시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거 노래 다 노래 녹음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내는 거야. 이런 거 교내봉사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위한 봉사 개념을 용어가 잘못됐어요. 사회봉사 집에서 점자 입력하면 그게 사회봉사예요 교내봉사예요. 사회를 위한 봉사죠. 학교를 위한 봉사는 다 교내 봉사. 그러니까 이런 학습지를 하잖아요. 통계 내는 애들은 다 그분들이죠. 교내 봉사 하셔야 되는 교봉인들. 교봉인들, 그러니까 전 교봉인들 오시면 이런 과제를 200여 명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딱 정리했으면 학급에서 통계 내실 필요 없어. 그렇지, 채점 시키고 교봉인들, 걔네들 통계 내는 거야. 이쁘잖아. 또 저는 그 타주면서 일시켜. 그런 거 보면 통계되면서 본인들이 또 생각나요. 애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친구들이 생각할 것도 있고 용서가 최고의 복수. 앞으로 맞자. 마찬가지. 이건 학교폭력 예방의 필수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갑니다. 13번. 네. 자, 1,700원을 모두 거기에 줬다. 어떤 주의를 받느냐?
무슨 죄일까요? 공갈죄입니다. 금품갈취 공갈죄예요. 근데 이게 1700만 34년 전 이야기. 34년 전. 그때 우리 반 애가 1700원을 초등학생 돈을 빼앗았는데 그게 북부지청까지 넘어와 버렸어. 재판이 열려버렸네. 어떻게 판결 받았을까요? 너무 어렵죠? 벌금형을 받았어. 얼마 받았을까요? 비슷하게 봐주신 분들의 상품 기부를 얼마를 받았을까요? 100만 원. 네? 100만 원? 100만 원? 너무 많지. 너무 많아? 아닌 거라고. 170만 원? 그 당시에 말해주려고 했지. 비슷하게 맞추신 분한테 1700만 원, 1700원을 빈도로 벌금형. 아까 얼마 나오셨죠? 100만 원. 저는 50만 원. 50. 잘 뽑았다. 정말. 그때 50만 원. 아니 욕심을 버리니까 안 돼. 근데 실은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전과가 된 얘는 전과 1범이 된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17,000원을 삥 뜯어서 한 500만 원쯤 벌금으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 1700원 삥 뜯었다가 내 통장 다 날아간다. 평생 모아놓은 세를 또 뜯고. 다음.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요거는 왜, 요거는 아시죠? ADHD인데요. 포인트. 이 영상을 보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 보세요. 이게 ADHD 피터라는 아이의 영상인데 제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거 우연히 내려받아서 올린 거랑 뭐 잘리고 뭐 화질도 별로 안 좋은데 내용은 기가 막혀.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요 영상은 꼭 보시면서 이거는 잠깐만 정지해주세요. 이거는 선생님은 교수 평생 동안 늘 3월에 같이 보던 거다. 그건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6 내지 9%가 청소년기 ADHD예요. 그럼 우리 반은 몇 명이 될 수도 있다? 1명 내지 2명은 반드시 ADHD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친구 피터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적발달 장애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난폭한지 한번 보시죠. 초등학교 2학년 교실이 저런 장면이 심심치 않아. 심지어 유치원에도. 그래서 유치원에서 난리를 난. 빨리 가볼까요? 네. 빨리 감기요? 재생속도 빨리. 1.5? 네.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께서는 결과는 훈육을 하고 계세요. 네가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네가 이렇게 하면 계속 하는데 말귀가 안 통하는 거지 아직까지. 요거는 그 반에 ADHD가 학교를 안 나온 날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솔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덟 곡입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운동장 장면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안 보셨죠? 네. 꼭 보는 필수 영화. 코뼈가 부러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차별, 무자비한 공격을.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 전문가가 오신 거예요. 그 반에 이제 전문가가 외부 전문가가 오셔서 상담 선생님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상담 선생님께서 들어가서 그 반 애들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IMCG랄까 우리도 만약에 태클을 하면 어떻게 할까? 네, 잠깐 정지. 초등학교 4학년에 여기서 정답이다. 내 생각에 피터는 이런 친구들을 공격하는데 왜 그러냐? 네. 가실까요? Just to. 이거를 초등학교에 정리해 주셨어요. 이거를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대목에서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 중등학교는 또 놀라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저런 그 소통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포인트가 이겁니다. 애가 못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모른지 있어요. 센가. 저는 그 저런 경우에 저는 제가 수업하는데 그런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얘들아 애가 다음 시간에 와서 또 지랄할 거야. 근데 그럴 때 너희들이 그 아이가 할 때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웃어주면 걔는 그 잘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점점 거기서 벗어나지. 이를 악물고 참고 대신에 언제를 기다려. 걔가 뭔가 하려고